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정광우입니다. 아, 오늘은 이음줄 안에 동일한 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음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한 마디 안에 뭐 도도도도도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. 그래서 위에 타이가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. 이음줄이 이렇게 쫙 돼 있어요. 그렇죠?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텅깅을 해야 됩니까? 스타카토를 해줘야 됩니까? 아니면 그냥 쭉 그만큼 박자를 불어줘야 됩니까?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근데 그래서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해요. 그렇게 이음줄 안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1, 이음줄 안에 동일한 음들은 다 텅깅을 해줘야 됩니다. 텅깅을 해줘서 그 음들이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냥 한 박자로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도 있어요. 악곡마다 조금 다른데 웬만하면 이제 우리 색소폰 악기를 불 때는 이음줄 안에 동일한 음들 처리는 텅깅으로 해줘야 돼요. 그러면 이걸 텅깅으로 해줘야 될 때가 있고 약간 스타카토로 해줘야 될 때가 있고 좀 테너토로 해줘야 될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. 그건 뭐냐면 곡에 대한 장르에 따라 다른 거죠. 만약에 과수원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거기에 아카시아 꽃이 이 노래 아카시아 꽃이라는 노래가 이 동일한 음이 돼요. 그죠? 자, 이런 동요나 이런 좀 부드러운 노래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약간 테너토 텅깅 그냥 기본적인 그냥 일반 텅깅을 해주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런 노래는 좀 부드럽죠. 근데 이제 뭐 트로트에서 뭐 빵빵빵빵빵빵빵 빠바바바 어머나 뭐 작년 중에 어머나 노래 같은 경우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. 근데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막 확 신나는 노래, 이런 노래, 이런 노래 부분을,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 곡에 맞지 않죠.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스타카토로 빡빡빡빡빡빡빡 이런 식으로 약간 액센트, 음들에게 강하게 따따따따따 이렇게 좀 해줘야 되고요. 만약에 노래가 조금 이렇게 좀, 처지거나 부드러운 노래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게 텅깅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좀 노래가 빠른 노래나 신나는 노래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강하게 좀 해주시면 되고요. 앙상블 하잖아요. 앙상블 할 때는 그런 연속적으로 나오는 노래 같은 경우 되게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.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음줄 안에는 당연히 안에 텅깅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곡의 장르에 따라 조금 써줘야 되는 텅깅이 좀 다르다 라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네,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정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